깊은 밤, 어두운 바다를 가로질러 맨몸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는 오늘의 자족 재료. 유유히 수영하는 싱싱한 문어부터 압도적인 크기의 키조개. 놀라긴 이릅니다. 제철 맞아 남해안으로 놀러 온 털개도 있다고요? 털개? 저희가 가면 대사물입니다. 어떤 거 싱싱하네. 와, 다양하다. 형제가 직접 잡는 다양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이곳. 오. 풍요로운 맛과 신선함에 빠질 준비 되셨습니까? 열정과 패기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산물 자족 식당 지금 출발합니다.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오늘의 자족 식당. 오늘 뭐가 좋아요? 어제 잡은 요 기도개하고 여기 낙지. 낙지. 와. 기도개 이만해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문어 아니에요? 아, 기도개 무거운 거는 야가. 와. 싱싱한 녀석들이 가득 있다는 소문 듣고 이미 왁자지껄한 자족 식당. 말입니다. 방금 핀 꽃잎처럼 싱싱한 해산물 한 상.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 비주얼입니다. 진짜 한 귀한 자연산 재료들이 한 자리에 심하네요. 모였는데요. 어디서부터 젓가락 행진을 시작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무지막지한 비주얼. 귀한 전복부터 힘 좋은 낙지까지 정말 다양하네요. 식감부터 향까지 남해 바다의 겨울을 담은 해산물 모둠. 이제 그 풍미를 입으로 느껴 보실까요? 오, 참기름. 참기름이라고 하겠다. 이거 근데 자연산 좋아하는 데 맞지? 아, 이 전복 자연산이 추운 날에 바다들까? 전복도요. 질 좋은 재료는 한 입만 먹어도 숟가락으로. 고독고독한 게 제공해 제공라. 알차고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달달해요. 해산물이 그게 비린내가 많이 안 나요. 근데 여기는 신선한 것만 바로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공급이 돼서 비린내가 안 나요. 제철 해산물 맛에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때? 털개찌 반겨주셔서 털개찌. 손님 털개찜 나왔습니다. 보통 아니다. 저는 처음 봐요 이러고. 털이 나 있네. 아니. 우리가 자주 먹는 꽃게도 아니고 대게도 아니고 바로 털개랍니다. 왕 밤송이 게로 불리기도 하는 남해 털개는 겨울철 딱 이때가 제철인 귀하디 귀한 녀석들이랍니다. 아, 지금이 제철이구나. 부드러운 껍질 안에 네. 숨어있는 통통한 살과 녹진한 맛이 일품인 내장은 다른 게들과 달리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고요? 밥 비벼서. 조말할 필요 없이 바로 입으로 직캠.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달아. 속살 사이사이도 올라오는 달짝지근한 맛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. 그 맛에 입은 먼저 마중을 나가고 한번 물면 질릴 틈을 주지 않아서 계속 손이 가게 됩니다.